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플리카룸 TV 훈입니다. 오늘은 뭐 간단한 영상을 하나 재미있을 만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찍는 거고요. 주제는 2020년이 다가오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아디다스나 나이키 이제 키 스폰서들이 유니폼을 이제 체인지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가장 큰 2020년 유로 이제 예선이 있고 유럽 쪽에서 큰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유럽 팀과 함께 전체적인 이제 킷 보통은 뭐 예전 같은 경우 머큐리얼 라인으로 이렇게 옷이 나오기도 했었고 지금 아디다스는 콘디보 라인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디자인이나 뭐 컨셉이 나오면 다른 팀도 비슷하게 다 같이 적용을 하죠. 이제 특징 있는 칼라 매색이라든지 이제 크레스트 이 문양 같은 거를 변경을 해서 그렇게 킷을 제공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사이트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푸티 헤드라인 거의 모든 유출되는 정보들, 최신 정보들이 요새는 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접하게 되고요. 다른 유튜버분들, 한국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제 생각에는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보다가 딱 핫한 이렇게 로고가 떴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말 그대로 키 스폰서 나이키가 대한민국의 크레스트 로고를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왼쪽에 지금 보이시는 저 예전에 호랑이가 동양적인 고전적인 강함을 가지고 있는 호랑이가 기존의 로고로 사용되고 있죠. 그 로고에서 오른쪽으로 좀 더 그래픽적으로 강한 이미지에 좀 더 공격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와서 번역기를 돌리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내용을 말하자면 뭐 고전적인 동양의 이런 호랑이의 강함보다 현대적이고 모던한 느낌의 그런 이런 크레스트의 로고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바뀌는 건 거의 다 대부분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뭐 다는 아니지만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에 왜냐하면 사는 입장에서 수집을 하는 재미라든지 뭘 모으는 재미에서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좀 흥미를 가지고 나한테 컬렉션에 그런 어떤 더 재미를 더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고 뭐 보통 이런 유출되는 경로를 생각해보자면 보통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만들어지는 공장 아니면 수주회의. 보통 이제 수주회의라든지 이런 거를 보통 말하면 제품들이 이제 시제품으로 나와서 그런 거를 보러 가니까요.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 나이키가 모든 걸 직접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삼성도 그렇고 요새는 다 그렇죠. 분업화 하청을 주고 하청이라면 나쁜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뭐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말할 수 있긴 한데 그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하도급이라고 말았나? 원래 모형은 그러니까 그렇게 밑에서 일을 이제 분업을 하는 거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돈을 주고 이 전문 분야가 가까이 있고 생산하는 공장이 각각 있듯이 그런 데서 잘 하는 부분들을 섞어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나이키 신발엔 예전에 한국에 신발 공장이 있어서 한국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었고 뭐 지금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차이나 이런 쪽의 공장들 이제 많은 기술들이라든지 좋은 인력들이 있는 그런 쪽에서 만들어내니까 사실은 뭐 단가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로고가 바뀌었고요. 사실 저는 되게 좋아요 보고 그리고 새롭고 이거 나오면 괜찮이 인기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런 핫한 정보를 유튜브에 찍어서 한번 올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픽 디자인은 요새 유행할 만한 트렌디한 좀 그래픽한 디자인이고 내용을 읽어봤더니 금색 테두리가 바뀌고 이런 얼굴 쪽에 지금 보시면 윤곽이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은색으로 들어가고 이 이제 금 테두리는 빨간 걸로 바뀌었고 그리고 코리아라는 이렇게 호랑이에서 전면적으로 한글이 이렇게 심플하게 바뀌어서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입고 다니기에도 되게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한국의 크레스트 유니폼도 이제 전체적으로 바뀌겠죠. 바뀐다는 소식을 핫한 소식이랑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렇게 찍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봉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로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 아 이거 그거 같다고 해서 봤더니 이거 로고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타이라피 로고. 이거 호랑이. 그러니까 타이라피 로고 이거랑 똑같다고. 얼핏 보니까 이미지가 비슷하긴 해. 그래서 카피가 아닌가 싶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명색이 나이키 쪽의 오리지널리티 나이키가 다이나피 이런 걸 카피하진 않았겠죠. 뭐 모티브를 따온 걸 수 있지만 뭐 사실 호랑이랑 사자랑 퓨마나 이미지로 만들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 생각하고 이런 이제 이 국가대표의 새로운 아무래도 여러분 관심 있을 만한 내용을 이야기했고 하나 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국가대표 제품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구할 수 있는 건 사실 딱 두 군데예요. 제 생각으로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거나 온라인 아니면 나이키 강남 매장
프린팅에 관련해서도. 왜냐면 나이키 코리아는 제 기억으로는 그 프린팅 기계나 그런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강남에서 해가지고 온라인 쪽으로 보냈던 걸로 기억하고, 지금 아마 온라인 쪽에서 강남 나이키 직영 매장이라는 지금 매장들하고 이렇게 서비스를 같이 제휴할 수 있는 게 더 폭이 커졌을 거예요. 실제로 뭐 온라인을 주문하고 매장을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 생겼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새 유니폼이 나오고 국가대표 축구 관련 굿즈들이 궁금하시다 싶으면 무조건 두 군데를 가세요. 그 외에서 구하는 것보다 그 두 군데에서 구하시는 게 빠르고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프린팅에 대한 공급은 기본적으로 나이키 코리아 강남 지점이래 그 나이키 코리아가 그 국가대표에 지급하는 거를 본인들만 보통은 사용해서 거기에 다 일반적으로 거기만 독점적으로 들어가요. 공식 홈페이지랑 강남점만 보통. 그래서 이런 굿즈들이 궁금하시면 옛날엔 직영점이 아니라 아울렛 쪽이었어요. 왜냐면 아울렛에 그런 물건이 풀리면 막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면 소식이 많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울렛 쪽에서도 그 제품을 안 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울렛에서 파는 것보다 그 공식적인 직영 매장이나 인터넷 온라인 파는 게 좋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한국 제품들 축구 유니폼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그 굿즈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양이나 볼륨이. 그래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아울렛에 팔 수 있는 규모의 볼륨이 아닌 것 같아요. 뭐 물론 땡처리를 하는 부분에 아울렛이 있긴 하지만 아울렛도 일정 이제 제품을 또 다 내년에 판매하게 똑같은 제품을 구매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새로 나올 유니폼이라든지 내년 3월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아직은 좀 시기상조긴 한데 그런 유니폼이나 뭐 정보가 궁금하다 아니면 유니폼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그 두 군데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분과 함께 이런 국가대표팀의 귀여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바뀌는 거에 대해서 로고 바뀌는 데 한번 정보를 공유해 봤고요. 또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실지는 모르겠네요. 뭐 생각이 궁금하시거나 뭐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댓글란에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 같이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